돈 낸 거보다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 낸 것만큼은 우리 속지 말고 먹자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 돈 주고 낸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중간값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음식들의 중간값을 알려주는 남자 중간남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프랜차이즈 음식은 바로 동대문 엽기 떡볶이입니다. 예전에는 엽기 떡볶이 하나만 시키면 3, 4명에서도 배부르게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좀 양이 좀 부쩍 줄어든 것 같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오늘 엽기 떡볶이 5개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각 지점별로 중량은 얼마나 다른지, 그 위에 뿌려주는 치즈의 양은 또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떡, 어묵, 소세지는 몇 개나 들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런데 지난번 교촌치킨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이제 적정 중량을 표시를 해놨는데 엽기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 엽기 떡볶이 본점에 가서 다른 지점들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본점이 양이 더 많을지 아니면 오히려 더 적을지 가시죠. 먼저 본점으로 가는 도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들린 곳은 본점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지점이었는데요. 여기 지점이 유난히 좀 양이 적은 것 같다 라는 제보가 있어서 여기를 먼저 들려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점에 들려서 포장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아직까지 본점에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 기회에 먹어보게 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지점, 네 번째 지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점에 들려서 포장을 해왔습니다. 아참, 아니 뭐 저거 홍사운드인 거 알아보고 또 뭐 양을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미리 전화로 엽기 떡볶이 오리지널 포장이요, 치즈는 따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 가져오기만 했기 때문에 뭐 저를 알아보고 더 많이 준다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동대문 엽기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밀봉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받자마자 잰 것과 여기 와서 잰 게 똑같더라고요. 다만 차에서 쟀을 때에는 수평이 완전히 맞진 않아서 조금의 오차가 있어요. 0점을 제대로 맞춘 상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점입니다. 첫 번째 지점, 1690g입니다 그리고 치즈의 무게는 52g입니다 그러면 본점의 무게는 과연 어떨지? 본점은 1889g 그리고 치즈는 104g입니다 와, 1호점이랑 거의 200g 정도 차이가 나고 치즈 양은 2배예요 본점이 지나치게 많이 주는 건지 1호점이 지나치게 적게 주는 건지 3호점을 보면 알겠죠. 세 번째 지점은 중량 1773 그리고 치즈는 101g입니다 각이 슬슬 나오고 있죠. 치즈는 100g 정도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지점 볼게요. 네 번째 지점은 1793g 그리고 치즈는 96g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점, 1897g 치즈는 68g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중량은 1808g, 치즈는 84.2g입니다. 아, 근데 이번에 정말 놀란 게, 와, 본점이 괜히 본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량이지 않을까, 본점이.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이 다 14,000원 내고 주문을 했거든요? 다 쿨피스나 아니면 동대문 엽기 떡볶이에서 나온 자체 음료수를 줬어요. 쿨피스 비스무리한 거. 근데 1호점은 쿨피스가 없어요. 쿨피스도 안 줘. 근데 양도 적고 치즈도 제일 적어. 말이 됩니까? 이거 똑같이 14,000원인데? 그럼 이번엔 떡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아, 진짜 맛있겠다. 첫 번째 지점은 떡 45개, 어묵 15개, 소세지 7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점. 본점은 떡이 굉장히 많은 느낌입니다. 본점은 떡 66개, 어묵 21개, 소세지 7개입니다. 떡 엄청 차이 나는데요. 21개가 더 많아, 본점이. 그러면은 적어도 1인분 정도는 더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세 번째 지점은 떡 50개, 어묵 13개, 소세지 7개. 네 번째 지점은 떡 59개, 어묵 15개, 소세지 7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지점은 떡 47개, 어묵 15개, 소세지 7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은 평균적으로 53.4개, 어묵은 15.8개, 소세지는 7개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소세지는 딱 정해진 것 같아요. 7개 넣으라고. 아니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다섯 번째 지점이 중량이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떡, 어묵, 소세지 개수는 첫 번째 지점이랑 비슷해. 그래서 여기는 소스를 좀 많이 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량이 많으면 대체적으로 떡의 양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동대문 엽기떡볶이 5개 지점을 확인해본 결과 평균 중량은 1808g이었다. 그래서 1800g 플러스 마이너스 2, 30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오면은 잘 온 거다. 치즈의 평균 중량은 84.2g이었다. 그래서 100g 이렇게 주면 따봉, 90g 주면은 괜찮다, 80g 좀 그런데 그 이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떡은 평균 53.4개가 있었고, 그래서 적어도 50개 이상은 들어있어야 맞는 게 아닌가. 어묵은 한 15개, 그리고 소세지는 7개가 딱 들어있으면 맞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맛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통 맛이에요? 사실 맛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번 번갈아 가면서 계속 먹어봤는데 너무 매워. 이게 오리지널로 시켜서 좀 먹다 보니까 매워서 이게 맛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물로 한 입씩 먹어보니까 차이를 좀 알겠더라고요. 일단 본점은 국물이 걸쭉합니다. 뭔가 그 안에 고춧가루랑 막 이런 게 꽉꽉 차 있어요, 소스 안에. 먹었을 때 굉장히 진하고 무게감 있는 그런 소스의 맛이 쫙 느껴졌어요. 근데 5번 지점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소스가 가벼워, 맛이. 그러니까 아마 좀 물을 많이 탄 것 같아요. 본점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본점이 가장 맛있었어. 다른 지점들은 뭔가 가벼운데? 본점에 비해서 마늘 맛이 유난히 좀 세게 나는 경우도 있었고, 좀 달달함이 더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오리지널인데도 다섯 개의 지점이 다 조금씩 맛이 좀 달랐다. 근데 본점이 가장 맛있었다. 아, 이번에 동대문 엽기떡볶이 본점을 처음 가서 맛을 봤는데 떡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묵도 많이 주고, 치즈도 많이 주고, 소스도 듬뿍듬뿍 찐득하게 주고, 그래서 동대문 엽기떡볶이가 유명해진 게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엽기떡볶이를 좋아하신다면 본점에 가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 낸 것보다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 낸 것만큼은 우리 제대로 먹자고요. 모든 프랜차이즈들이 돈 낸 것만큼 제대로 주는 그날까지 중간값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많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